도련님, 혹시 속이 몹시 답답하고 몸에 열이 나지 않습니까? 기침이 나고 식은땀이 흐르지요? 아니, 네가 내 병을 어찌 아느냐? 전 제주 관아의 은유입니다. 제가 아는 병 같습니다. 스승님께서 치료하신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혹여 묫자리 때문이라면? 의원은 병을 두고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 그럴싸한 아닌 듯 싶구나. 맥을 한번 짚어보게 해주십시오. 어떠냐? 제가 생각한 병이 맞는 듯합니다. 시료해보겠습니다. 7살 때부터 무슨 일인지 잘 먹지도 못하고 몸이 계속 허했다. 여러 의원들에게 진맥을 하였는데도 다들 식학이라고 하여 처방을 해주어도 모두 그때뿐. 오히려 몸이 더 쇠해지고 있어. 지금은 의원들도 어쩔 수 없다고 한다. 괜히 시료를 했다가 안 되면 부모님들께 크게 곤욕을 치를 수도 있어. 해보겠습니다. 안 돼! 아버지! 얘기 들었다. 의녀 따위에게 네 몸을 맡기다 허불성설이다. 제 얼굴에 관용 찰색만으로 제 병을 맞췄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안 된다. 네가 내게 어떤 아들인데? 아버지, 압니다. 허니 저를 믿고 맡겨보십시오. 제가 지피는 데가 있어서 그럽니다. 그리하거라. 허나 만약 더 안 좋아지거나 무슨 일을 겪게 될 때에는 너도 무사치 못할 것이다. 알겠느냐? 아까 다 봤지? 정리해서 말해봐. 살찐 황소 한 마리를 잡아서 네 개의 다리와 목덜미 등심을 쓰며 힘줄과 막은 버리고 살만 골라 밤알만하게 썰어서 큰 가마에 넣습니다. 넌 제주 가면 또 태형을 받을 것이니 그리나 알아라. 이 사람아, 그게 무슨 장금이 잘못인가? 아, 대감님께서 시키는 걸 어떻게 그럴 거야? 아이, 그나저나 저 큰일일세. 이 쇠고기 음식으로 해달라는 게 아니라 병을 고치라는 얘기인데. 그러게 말이에요. 왜 자꾸 쇠고기는 썰어요? 가서 제비추리나 몇 점 썰어달라고 그래. 좀 구워먹게. 어휴, 손도 못 대게 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켜보긴 했다만 관비 출신의 전한 의자다. 더구나 쇠고기만으로 병을 시료하겠다니 영 믿업지가 않다. 사람을 해할상이 아닙니다. 태양성의 기운을 띠고 있습니다. 믿어보십시오, 아버지. 꼭 강물을 써야 하냐? 물이 거기서 거기지. 아, 참. 그 잔소리 그만하고 날으라면 빨리 좀 날러. 아, 근데 왜 자꾸 반말이죠? 내가 이름에도 전라우 수영 제주진 장교 나부랭이. 뭐요? 나부랭이? 눈 내리까로.
안 났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잠금이나 나나 태형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아, 좀 기다려봐. 뭐라고 말이 있겠지. 아저, 이렇게 되면 잠금이를 묶어서라도 데려가겠습니다. 뭐, 묶어? 알아, 묶어라. 묶어. 아, 말이 혼났어요. 묶어봐. 아, 말이 혼났어. 묶어. 아, 말이 혼났어요. 묶어. 내 이 년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이냐? 아니, 병을 고치기는커녕 멎었던 구토마저 하지 않느냐?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사람을 속이게 들어. 도해야 합니다. 조금만 더 드시면 치유가 됩니다. 에이, 이것을 먹으면 고통이 따릅니다. 발칙한 것! 어서 당장 멈추어라! 당장 멈추어! 태어나 한 번도 편안한 적이 없던 아이다. 너무 힘들어하지 않느냐, 너무! 여봐라! 인연을 당장 쫓아내거라! 아니다, 여봐라! 이 인연을 의금부에 꼬여서 목을 치게 하거라! 예! 도련님! 도련님께서 받아보시겠다고 하신 시료입니다. 도련님께서 그만두라 하시면 그만두겠습니다. 어차피 병을 쫓아내야 할 사람은 저도 아버님도 아닙니다. 아버지, 참아볼 것입니다. 왜? 참아 병이 낫는다면 참아볼 것입니다. 분명 절 낫게 할 사람입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안 된다. 자, 이러다가 제주에 가기도 전에 사단이 나겠어요. 나이 내 맞는 거는 딱 칠색인데. 내가 의금부에 끌려갔다가 가족에 투표 나온 적이 있어. 의금부에서 매질을 당했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주위에서 장작 부르지는 소리가 난 적이 있어. 튑시다. 튀어. 장금이는? 아, 맞다, 장금이. 장금이. 어찌 된 것이냐? 괜찮으냐? 예, 속이 아주 편합니다. 도련님의 병은 식하기 맞습니다. 허나 원인을 없애지 않고 처방을 하여 그 병이 더욱 쌓인 것입니다. 원인이라니? 몸 안에 머물러 있는 담과 어혈이 조금씩 몰려서 장과 위가 크게 상한 것이 식학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하여 도창법을 썼습니다. 도창법이라니? 보신 대로 소고기만을 가지고 만든 순수 진액입니다. 스승님께서 서역에서 전해진 것이라고 하셨으니 아마도 알려지진 않은 방법일 겁니다. 제가 올린 고기의 진액이 장위에 들어가서는 마치 홍수가 범람하는 것 같이 떠다니는 것, 걸려있는 것, 묵은 것, 썩은 것을 머물러 있지 못하게 전부 밀어낸 것입니다. 막힌 것을 전부 깨끗이 씻어낸 후에 처방을 하니 다 나은 것입니다. 하면 치유가 된 것이냐? 예. 허나 3년 동안 소고기는 금하셔야 합니다. 병이 다 나았는데 소고기 3년 금하는 게 무슨 대수냐? 고맙다. 헌데 도련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낫게 할 것이라 어찌 확신을 하셨습니까? 은인이 올 것이라 알고 있었다. 여인이며 관빈지는 몰랐으나 그 터가 인연이 되어 그 은인이 나에게 찾아올 것을 알고 있었다. 실은 이 아이가 10살의 나이에 사서 3개월 모두 떼고 주역을 독파했다. 사람과 세상 보는 눈이 남달라 우리도 이 아이의 말을 무시하지 않는다. 나는 달리 너에게 고마움을 표할 것이 없다. 다만 내 제주로 지금 우리 땅에 묻혀있는 분에게 좋은 자리 하나는 찾아드릴 수 있다. 정말 그래 주시겠습니까? 그래,
봉분도 만들어 관리할 것이니 걱정 말거라. 제주 관아의 의녀라고? 예. 전에 가면서 의녀 취재를 본다더니 그 때문에 왔나 보구나. 예? 의녀 취재가 있습니까? 초일의 날이다. 아니, 그럼 내일? 잠깐만! 뭐? 제주가 아니고 한양이라고? 예. 취재가 있다고 하니 분명 제주에도 기별이 왔을 겁니다. 우리가 먼저 떠나서 모르는 거지요. 야, 그래도 안 돼. 도련님,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다. 이름이 무엇이냐? 장금이라고 합니다. 주역을 공부하거라. 예? 마의상서 관상편에 따르면 너는 많은 사람을 살리겠다. 잠깐만! 잠깐만!